장난친다고. 벽면 같은 경우도 괜찮을 거고 디자인생도 보수할 거예요. 중요한 거는 바닥에 버려놓으면 여기 어차피 계신 분들이 좀 성격이 까칠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만 아이들 장난치 가다가 우리가 삼성 카드 그래서 애들 혼낸다 그러면 혼내지 마세요. 친구들한테 빨리 혼내요. 그리고 오늘 벽화를 한다고 했는데 굳이 비싼 옷 입고 오신 분 안 계시겠죠. 그렇죠? 그렇죠? 비싸도 대답 안 해야 돼요.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벽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방파제 벽화 3년 전에 우리 나무도 했었고요.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요새 저희가 벽화를 좀 많이 해놨습니다. 그런데 이게 결실이 아닌가 싶어요.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노력했던 효과입니다.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별 그게 없어요.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이 많은 분들이 그림을 붙이게 하나 해놓으면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송정의 팬이 되실 수 있습니다. 저희 송정이 항상 해운대 해수욕장에 이렇게 가려서 조금